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8월 둘째 주책천권 읽기를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는 12권인가 정도 읽었죠. 올해 이번 주도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본업도 좀 바빴고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이번 주에 읽은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책은 브루투스의 심장이라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고요. 지난주에는 11문자 살인 사건이라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솔직히 좀 실망했는데 이번 책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에 대한 그 유명세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이 상당히 많던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라 죽이기라는 책인데, 지난주 앨리스 죽이기의 전편이더라고요. 클라라 죽이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앨리스 죽이기가 나와서, 만약에 읽으실 경우에는 저같이 앨리스 읽고 클라라 읽지 마시고 클라라 먼저 읽고 앨리스 읽는 게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앨리스 죽이기는 약간 좀 실망했는데, 클라라는 좀 괜찮았어요. 같은 세계관, 같은 그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클라라 같은 경우에는 호두까기 인형 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앨리스는 이제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배경으로 만든 추리 살인 사건 소설이라고 할까요? 네. 두개 이어서 보면 재밌으니까 클라라 보고 앨리스를 꼭 보시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수학 관련 서적인데, 수포자들을 위한 수학 설명서라고 돼 있는데, 읽다가 포기했어요. 이 책은 카운트하지 않을게요. 일단 뭐 책은 수학 교수, 수학 전문가가 써가지고 상당히 내용도 괜찮고 알차고 좋은 책인데, 페이지가 880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전문서적 읽는데도 이제 좀 집중이 천천히 읽어야 되기도 해서, 이건 과감하게 포기하자 해서 포기했습니다. 저 수포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하진 않았지만, 네, 뭐 나름 수학은 했었다고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과감하게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인이여 회계하라라는 이제 회계에 관련 입문서인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계라는 분야가 정말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회계를 모르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전문 용어도 있고 해서 힘든데, 이 책은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교양서를 읽기는 약간 좀 딱딱하고, 그렇다고 좀, 교재로 보기에는 너무 좀, 흥미 위주부한데, 그거를 잘 절충해서 쓴 책인 것 같고요. 직장 1년차, 2년차, 아니면 3년차 정도에 회계에 이제 관심이 조금 가고 뭔가 알아봐야겠다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회계 공부는 전문적으로 이제 그 교재를 참고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은 회계를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다행히 회계를 공부를 해서 책을 읽는 데는 어렵진 않았고요. 좀더 옛날 생각을 할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왕초보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인데, 여러 이제 일상생활에 쓸수 있는 문장을 적어 놓고 거기 밑에 설명 쭉 읽는 그런 책인데요. 보자, 한 3, 400표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모르는 표현이 한두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리디북스 온라인 서적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은 그 예시 문장 위에 아이콘인데 그걸 누르면 이제 읽어줘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괜찮았고요. 지금 막 영어 책이 이제 지금까지는 교재가 종이책이 대부분이었는데, 어플도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렇게 종이책을 이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연결이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훨씬 더 효율 있는 교재가 만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접목되고 발전되면 좋은 교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시도였어요. 그리고 다음은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영희님의 수필 에세이인데, 30대 여성이 이제 직장인 여성이 어쩌다 보니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했던 어른이 아닌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현대인으로서 저도 뭐 동감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가볍게 읽으셔도 되고,
어느 정도 에세이 스피딩들도 힐링도 되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읽은 책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라는 책인데, 이 책도 그 상위 뭐 5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네디북스 셀렉트가 초창기라서 그런지 첫 페이지에 베스트셀러가 한 24권, 30권 정도 있는데, 그게 매일 바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서 제가 보기에 첫 페이지 있는 거다 읽는데도 한몇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2, 3일 정도 올라와가지고 읽어봤는데, 수필 에세이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은 자기계발서입니다. 뭐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자기 중심이 헷갈린 흔들리는 사람을 위한 책인데, 내용은 괜찮았어요. 자기계발서라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기대를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요. 내 스스로 본인을 좀더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그리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버리니 참 좋다라는 책인데, 버리고 나니까 참 좋다, 뭐 그런 내용인데, 오후미 작가님인데, 이분이 일본에 사시면서 쓰셨는데, 한국 분인지 일본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오후미인데, 남편은 또 오씨시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신혼생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림도 직접 그리셔서 되게 일러스트도 이쁘고 내용도 알차고 해서 정말 금방 읽기도 했는데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저도 미니멀리즘을 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혼자 독립했을 때는 집에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집도 꾸미고 정말 화려하게 살았는데, 큰 이사를 약간 장거리를 네다섯 번뭐 외국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짐이더라고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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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게 된것 같아요. 많으니까 짐이고 정리정돈도 안 되고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나니까 처음 버릴 땐 아까운데, 그 정도만 그러고 뭐 생각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도 요즘 좀 뜨고 있는데 대세가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거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인데요. 제목에도 있듯이 그림으로 보는, 네, 만화책입니다. 만화책까지는 아니고요. 그림 있고 옆에 글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만화책도 저는 네, 카운트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중 만화책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래도 뭐 교양서나 이런 그 교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카운트를 할 거고요. 거기다 이건 좋은 게 5권짜리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총 7권을 읽었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12권을 읽었습니다. 네, 뭐 이번 주는 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일도 바빴고 동생이 게임을 사는 바람에 저도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읽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많이 읽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